산과 나무가 바짝 메마르는 계절이 왔죠. 2월 1일부터 산림청사나 모든 기관들이 일제히 봄철 산불 방제 기간에 돌입했는데요. 원주로 이전한 산림항공본부 역시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산림항공본부 이대용 산림항공과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 봄철에 산불 대책본부를 꾸리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 네, 먼저 산불 대책 본부는 중앙 산불 대책 본부와 지역 산불 방지 대책 본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중앙 산불 대책 본부는 주로 전국 산불 방지 활동을 총괄 지휘하고 진화헬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산불 대책 본부는 주민에 대한 산불 방지 관련 홍보와 산불 신고 접수, 진화 사항 및 진화 결과 보고 등 중앙 산불 대책 본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항공 본부도 자체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산림 헬기를 이용하여 유관 기관과 산림 진화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산림항공 관리소에 산림 헬기 48대와 공중 진화대원 104명을 분산 배치하여 산불 발생 50분 내 헬기로 초기 진화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및 연휴 기간은 2대 이상 긴급 출동 대기 및 산불 취약 지역에 또 전진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헬기 영상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진화 상황 전파 및 현장 지휘 본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산불 위험이 높음 이상일 때나 대형 산불 위험 예보 발령 지역에는 산불 발생 시 신고 접수와 동시에 산림 헬기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어날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 그만큼 많은 인력과 또 장비가 동원돼서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신데요.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활동도 펼쳐지고 있지요. 네, 최근에 산림 드론을 활용한 임무 역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정밀형 드론을 투입하여 야간 산불 정보를 실시간 산불 상황실로 전송하고 불법 소각 단속에도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산불 대책 본부에 산림 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봄, 가을 산불 조심 기간 중에는 사각지대에 집중 배치 운영하고도 있고요. 산림 드론 감시단은 2인 1조로 드론 한 대로 구성되어 지역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시단으로 편성 배치하고 있는데요. 산림 인접 논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자랑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여 산불 방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촬영 사진 영상을 근거로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발표되는 산불 주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란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봄철에 산불 방지 기간을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실까요? 최근 산불 발생은 점진적 감소 추이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고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매년 대형 산불 확산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봄철 가뭄 증가 및 강수량 부족으로 산불 대응에도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와 보궐선거 등 국민 관심의 다변화로 산불 경각심과 산불 대응 태세 이완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무엇보다 봄철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더욱 강화해 주시고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입산 통제 조치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화목 보일러로 인한 주택 화재에서 산불로 전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화목 난방기 사용 매뉴얼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보시면 산림청 스마트 산불 재해 앱이 있습니다.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산불 정보 및 대피 장소 안내 등 주민 안전 기능과 산불 관련 정보도 보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산림항공 본부는 헬기와 공중 진화대를 이용한 산불 재난 위기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대응과 예방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요. 모두가 좀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림항공본부 이대용 산림항공과장이었습니다.